야, 이거 정말 잭시오에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싱글 할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 야, 이 채가 딱 그래요. 아, 저 이러다가 싱글 하면 어떡하죠? 하하, 안녕하세요. 딜팡 골프 TV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덜럽 잭시오 최초의 비거리형 아이언 크로스 아이언 9i 세트입니다. 딜팡 골프 TV 최초로 클럽 리뷰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설레네요. 잭시오 정품 라벨이 붙어 있는 정품 모델이고 소비자 거는 이렇게 카본 샤프트로 된 모델이 250만 원. 스틸 샤프트로 된 모델은 210만 원입니다.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그런 만큼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네요. 야, 정말 보는 맛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새 상품인 만큼 이렇게 래핑 뜯는 재미도 무시할 수가 없죠. 아,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캐디백에서 꺼내고 바로 이렇게 까는 이 설렘을 가득 안고 비닐을 까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 안 벗기죠? 이런. 이렇게 까면서 조심스럽게 벗기면 진짜 진짜 디자인은 잘 뽑았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아주 면밀하게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초보부터 중상급자 분들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있는 마치 주머니를 닮은 포켓 캐비디백 구조에 이 두께감 있는 넓은 솔, 페이스 뒷면까지 섬세하게 제작된 이 잭시오 크로스 로고와 블루 라인으로 준 포인트, 딱 깔끔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야, 이거 정말 잭시오에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괜히 좋은 채 사기만 하면 싱글할 것 같은 기분 들잖아요, 솔직히. 야, 이 채가 딱 그래요. 아, 저 이러다가 싱글하면 어떡하죠? 월급 대신에 이 아이언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아유,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아유, 너무 들뜬 마음을 잠시 동안 주체하지 못했는데요. 아, 이거 상당수가 비거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고민이 티잉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코스 모든 상황에서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탄생한 이 잭시오 크로스 아이언, 바로 스펙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잭시오 아이언 역사상 가장 얇은 스피드 티탄 페이스와 스피드 그로브 설계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티탄은 비싼 클럽들에게만 쓰는 아주 고급 소재인 것 알고 계시죠? 철보다 가볍고 부식에 강하며 좋은 내구성을 지닌 이 얇은 티탄 페이스의 반발력으로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크로스 아이언 7번을 들고 치면 다른 아이언 5번으로 친것 같은 비거리 만족감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그루브가 있다고 하는데, 이 페이스 뒷면에 살짝 홈이 파여져 있어서 넓게 확대된 반발 영역으로 살짝 빗맞더라도 대부분의 타구에서 빠른 볼 스피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비거리를 시작해서 비거리로 끝이 나는 비거리형 아이언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두 번째로, 슈퍼 토우 웨이트 설계로 높은 관성 모먼트를 실현했습니다. 관성 모먼트? 저도 헷갈려서 찾아보니까 결국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부에 안에 들어있는 이 무게추 덕분에 살짝 빗맞아도 잘 나간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군대에서 총쏠때 총구가 흔들리면 표적에 안 맞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윙 궤도를 이렇게 스윙 궤도를 그릴 때 헤드가 좌우로 흔들리면 공이 제대로 맞지 않겠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공을 때려야 멀리 나가는데, 일반 아이언은 이 무게 중심이 이 페이스 중앙 쪽이다 보니 헤드가 떨려서 결국 이 페이스가 쉽게 열리고 닫히는데 반해서, 크로스 아이언의 경우 이 안쪽에 위치한 슈퍼 토우 웨이트가 전체적인 무게를 분산시켜 주니까 헤드의 흔들림이 적어지므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슬라이스나 왼쪽으로 날아가는 훅을 잡아주며 직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결국은 뭐다? 치기 쉽게 관용성을 잡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세 번째로, 클럽에서 샤프트를 빼놓으면 시체인데요, 헤드하고 가까운 요팁 부분이 부드러운 샤프트로 고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비거리형 아이언보다 샤프트를 짧게 설계하여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게 설계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정된 스윙을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어프로치 웨지와 이 샌드 웨지 사이에 갭을 메꿔주는 듀얼 웨지가 있습니다. 크로스 아이언은 로프트 각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 웨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43도, 샌드 웨지는 56도로 각 웨지 사이의 로프트 각 차이가 좀 크죠. 잭시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갭을 메꿔주는 49도짜리 듀얼 웨지를 추가로 구성하여 거리에 따른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아, 아이언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 어마무시한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스릭슨, 지스타, 3피스 볼이 그렇게 찰떡궁합이라던데 지스타의 리뷰 영상은 오른쪽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잭시오 크로스 아이언과 함께라면 코스 전략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버디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진성 좋게 비거리가 뛰어나게 잘 나오니까 파5의 상황에서는 티샷하고 나서 세컨샷 할 때 좌우 미스샷 나는 게 두렵기는 해도 최대한 멀리 보내고 싶잖아요. 세컨샷에서 우드나 유틸이 아니라 컨트롤하기 쉬운 잭시오 크로스 아이언으로 치는 겁니다. 리스크를 극복한다면 숏 아이언으로 세 번째 샷을 공략하고 3온 1퍼팅으로 버디 찬스. 파4의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드라이버로 티샷하고 우드로 좀 무리하면은 보낼 수 있는 거리네요. 하지만 옆에 해저드가 신경 쓰입니다. 야 이거 미스샷이라도 나면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잭시오 크로스 아이언이 여기서 등장한다면 비거리와 직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신감 있게 핀을 바로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2온 1퍼팅으로 다시 한번 버디 찬스. 파3의 상황은 간단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린 주변의 해저드와 벙커 심지어 앞핀, 야 이거 짧게 치면은 해저드에서 헤맬 것 같고 길게 치면은 퍼팅에서 헤맬 것 같고 여기서도 이 잭시오 크로스 아이언이라면 비거리와 관용성 그리고 정교함으로 핀을 바로 공략해서 1온 1퍼팅 바로 버디 찬스. 정말 운이 좋다면 홀인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9.6점입니다. 장점은 상당히 트렌디하면서 유려한 디자인. 스피드 티탄 페이스와 스피드 그루브, 슈퍼 토우 웨이트 설계의 이 세 가지 완벽한 조화로 10에서 20야드는 더 나오는 비거리와 백돌이도 안심할 만한 관용성, 듀얼 웨지로 숏게임에서 더욱 섬세한 샷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잭시오 크로스 아이언이 로프트 각들이 전체적으로 좀 서있다 보니까 조금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 솔 부분이 넓어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위에서 보게 되면은 각이 서있는 거에 비해 솔이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뭐 꽤나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골퍼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자 평생 숙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비거리죠. 잭시오 최초의 비거리형 아이언인 크로스 아이언은 이런 골퍼들의 고민을 위해 탄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거리는 물론 이 실전에만 나가면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리는 저 같은 백돌이들을 위해 관용성과 직진성까지 잡은 꿈의 아이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딜팡골프TV였고요.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좋은 상품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알고 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팡바.